아, 네, 저번에 그 마랑님께서 헬스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화장품 소개해 주실 영상 아, 봤어요. 네네네. 화장품 추천이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알면 돼요. 피부는 뭐다? 타고났다. 피부는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의 땀, 노폐물 가서 잘안 씻잖아. 그런 것에 특화된 화장품을 찾으면 돼요. 외부, 외, 요소, 남성 화장품 이렇게 치면 나오잖아.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거 사는 게 좋아. 무?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무. 맞네. 아보카도 뭐 세라미 피엔드 크로레 추출물 플랑크놋 추출물. 그래서 저희가 좀 너무 감사해서 협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제가 화장품을 막, 막 쓰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저기 혹시 그 협찬 주시는 거를 저 말고 우리 팬분들한테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협찬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저희가 그 상품을 한 50만 원 상당으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50만 원 정도요? 그러면은, 그럼 되게 몇 분한테 드릴 수 있는. 하나 가격이 지금 한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 돼서요. 네. 그냥 잘 계산해서 하면은 한 10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분 정도요? 그것도 있나요? 그 뭐죠? 그막 피부에 바르는 거, 네, 선크림이요? 선크림 같은 거? 네, 선크림도 있고 선비비도 있어요. 아, 네, 선비비는 비비크림하고 선크림 좀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선크림은 32,000원이고요. 네. 선베이비는 37,000원이요. 아, 진짜 선크림? 하여튼 뭐 그거는 랜덤으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잘 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거 저한테 그 이거 관련된 예그 이제 그뭐 계약서라든지 그 협찬 내용 좀저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몇주 전에 이미 연락이 왔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자, 일단은 여과 없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스킨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냄새는요? 거의 무향입니다. 스킨 냄새는 약간 좀 무향이에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로션 바르면 되죠? 자, 일단 그 스킨 바르고 나서 이제 로션 바를게요. 스킨이랑 똑같은 냄새 나네요? 올인원인데, 저 올인원을 좋아해요. 근데 뭐 지금처럼 스킨이랑 로션이랑 바르면은 뭐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발라볼게요. 올인원의 색깔이 약간 좀 묽은색이고요. 화보양이 좀 나면서 여기서 좀 스킨 냄새가 좀 나네요. 저도 이제 피부 관리 좀 해야 돼요. 협찬을 받았으니까 일단 써보고요. 이벤트 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UH 무에서 받은 화장품을 써보았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이제 피부에 관리를 안 했어요. 이제 올드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해충했다 그랬는데 좀 관리 아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를 뒤에서 협찬해 주시는 그 화장품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무입니다. MUH. T존 부위에 많이 나는 피지들과 그리고 또 병풀 추출물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이 민감한 피부들을 많이 안정화시켜 준대요. 제가 이 무화장품 어떻게 바르냐면 지금 보시면 루메릭 토너를 써요. 저는 이제 매일마다 면도를 하기 때문에 면도 때문에 상한 이 피부들을 많이 안정화시켜 주고요. 세안을 했을 때에 지금 이제 땡기는 느낌 들었을 때 수분 공급이랑 그리고 각질을 좀 정돈화 시켜주는 그런 곳에 많이 써요. 그래서 약간 좀 끈적끈적한 토너예요. 뭐라 그래, 약간 꿀보다 살짝 좀 연한데 남성 화장품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 완화가 된 그런 스킨 냄새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로션처럼 이제 토닝을 토너를 발랐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멀션을 바르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을 막 바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로션 살짝 나오죠? 이건 이제 수분을 꾸준히,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커버 같은 느낌? 토너로 충분히 수분 공급이 된 것을 손실을 방해하기 위한. 이걸 바르고 나면은 수시간 동안 매우 산뜻한 느낌. 그러니까, 내가 화장품을 발랐다? 이런 느낌? 자, 저는 이제 잠들기 전에 이걸 바르는데요. 두개 발라요. 네, 이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블레미시 스팟이라 그래서 아까 T존에 많이 나는 그 김이나
이러한 약간 좀 트러블 같은 것을 가라앉혀 주는 거라서 살짝 바른 다음에 보시면 좀 물기? 이것도 끈적끈적한 느낌인데 이거를 T존에다 살짝 바르고요. 그게 코 같은데. 자, 이제는 정말로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르는 이제 슬리핑 크림이라 그래서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미백이랑 주름 개선해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듬뿍 발라요. 이렇게 펴 바르는 느낌으로 합니다. 이걸 마지막에 바르면요, 이 지금 슬리핑 크림이 수분막 같은 거 형성해가지고요, 여러분 주무실 때에 충분한 수분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화장품은 바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화장품인데 바로 이제 All-in-One 에센스예요. 토너 앰퍼 모이스처라이저인데 토너랑 에멀전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완성품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관리하는 느낌이라면 이것은 이제 ZZ대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이나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우나 갈 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뭐 바쁜 아침이나 뭐 이럴 때 저녁에는 확실히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냄새는 복숭아 냄새 난다고 좀 표현하는데 마지막으로 수분까지 흡수가 되면 남성분들의 관리는 끝! 마루한 구독자분들에게 같이 이 화장품을 나눠 쓰고 싶다 하셔서 여러분들 혹시 이 화장품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을 적어다 주시면 우리 무 화장품 회사에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주어서 확실하게 제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마을왕이 사용하는 무 화장품 로바